네, 깁슨 기타의 반대말 댄 일렉트로입니다. 네, 퍼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깁슨 기타의 반대말, 뭐 목재에서부터 뭐 기타의 성향이나 사운드나 그 모든 것이 대척점에 서 있는 기타라고 봐도 네 무리가 없는 바로 그런 브랜드 댄 일렉트로입니다. 자, 댄 일렉트로는 그러니까 댄이 사람 이름이죠. 대니얼입니다. 대니얼, 대니얼 전자라는 뜻이에요. 대니얼 전자. 네, 댄 일렉트로의 창립자 네이선 대니얼, 네. 네이선 다니엘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던 건 기타가 아니고 앰프고 앰프를 이제 에피폰에다가 공급을 하면서 앰프 사업에 이제 뛰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47년도에 Daniel Electrics라는 뜻을 가진 앰프 회사를 창업을 한 게 이 댄 일렉트로였어요. 원래 처음에 이름이. 그래서 앰프 회사였는데 그 다음에 54년도부터 이제 기타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앰프 회사 차리고 한 7년 만에. 그 다음에 대중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싸고 질 좋은 기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거의 방법론이 뭐였냐 하면은 이제 그 섬유판, 파이버보드나 이런 조금 재활용할 수 있는 특수 소재들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나무를 벼다 만드는 그런 기타가 아닌 조금 재활용으로 네, 그 자재비를 줄이는 걸로 이제 좀 뭐 포커스를 맞췄던 건축 자재예요, 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거랑 55년도에 C시리즈 기타를 처음으로 출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이 립스틱 있죠, 립스틱 네, 튜브. 립스틱 튜브 픽업이 달린 U시리즈랑 U현 베이스 UB2 막 이런 거 만들고요. 그다음에 58년도에 롱홈 만들고 쇼톤 만들고 그리고 요때쯤부터 해갖고 이제 댄 일렉트로의 어떤 좀 특이한 그런 기타 세계관이 조금 자리를 잡기 시작한 그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역사가 꽤나 유구한 네, 그런 브랜드라는 거.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런 것들도 다 환갑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네. 모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이 디자인들이. 그래서 지금 같은 59인데 네. 아주 싸네요. 스탁 59, 네 그렇습니다, 스탁 59. 같은 59, 지난 시간에 했던 깁슨 59랑 완전 네. 좀 다른 느낌. 이건 800만 원이고 이건 45만 원. 반이 반된 말이 아니라 무슨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유리수 무리수인데. 네. 아 이게 여기 좀 독특한 게. 이제 그 메조나이트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파이버보드라고 나와있잖아요. 네. 탑이 이게 보통 메조나이트를 쓰는데 파이버보드 일종으로 목재 칩을 수증기로 쪄내서 굳힌 합판. 에 그거 이런 거죠. 박스 만들고 천장재, 네, 저런 천장재 거 집이랑 거. 뭐 예. 저런 나무 조각이랑 예. 톱밥이랑 막 이런 예. 것들 해가지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머릿고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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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가지고, 예, 눌러가지고 고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자투리 해가지고 예. 하는 것처럼 그런 파이버보드라는 그. 이 댄 일렉트로의 목재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디 목재나 이런 게 표기가 안 되는 안 것도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파이버보드, 어차피 합판이기 때문에 예. 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남은 자재를 예. 때려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 좀 독특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개성이 넘치고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45만원 메이드 인 코리아. 오호 네. 굿. 전장 98.5cm. 이게 왜 그러냐면 기타 자체는 작은데 이 요 대가리 끝에가 뾰족한 때문에 한 1cm 정도는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98.5. 네. 무게는 2.53kg로 약간 이게 파이버보드의 특징이기도 한데 굉장히 가볍고 컴팩트한 느낌이 네. 있죠. 이게 좀 무거운 어쿠스틱 기타랑 거의 비슷한 무게입니다. 두께는 42+2mm, 픽가드가 아주 두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9프렛 뒤틀렛, 12프렛은 제기가 이미 만나 있어가지고 예, 9프렛을 쟀더니 73mm가 나옵니다. 네. 아주 컴팩트하죠. 탑에는 파이버보드, 메소나이트, 네. 그리고 바디에는 플라이우드 프레임, 코어. 이게 뭐냐? 합판이라는 얘기, 합판. 네. 자, 이게 메이플 C쉐입 넥이고요. 네. 그리고 너트는 너트 너비가 41.91mm의 지판에 포패로 올라가 있네요. 네.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 14인치 355mm, 스케일 길이는 635mm 25인치입니다. 네, 프렛은 21프렛까지 있고요. 브릿지가 또 포패로. 네, 포패로예요. 네. 립스틱 픽업 두 개 장착되어 있고요. 원벌륨 원톤 3A 픽업 셀렉터, 그다음에 트래디셔널 브릿지 싱글 포패로 네, 셋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기타 같은 소리가 나요. 네.
좋아요, 좋아. 네. 마샬이고요. 마샬 출력을 좀 높여요. 네, 아주 정말 오. 독특합니다. 뭔가 약간 속이 그 빈 것 같은 네. 그런 강정 같은 사운드. 어우. 어우. 어우 찡알찡알거려. 어우 좋다. 뭐 톱밥 소리 나는 네. 것 같은데. 네. 좋다. 요 네. 캔더의 레드락을 레드락 전에 테스나 한번 네. 쳐보겠습니다. 어우 레벨을 좀 올리고. 테스트 레드락. 오, 멋있네요 이건. 오, 굿. 마샬 게인은 어떨까요? 마샬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습니다. 네. 뭐 락킹하고 강렬하면서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그 세계관이 네. 있죠.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톱밥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이렇게 칠 때마다 뭐 갈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이 독특해요. 너무 독특해. 네. 반주문 쳐서 들어볼게요. 네. 소리가 일반 기타에 비해서 요 가운데는 요렇게 비어 있고 예. 소리의 확산성은 하이 대역이 쫙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독특한 감성을 가진 댄일렉트로의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스탁 59. 자, 어떻게 보면 지구를 살리는 기타. 예. 바로 그런 댄일렉트로만의 독특한 감성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2514화의 PRS SE 커스텀 22 모델
시시비비 없는 22 뭐 이런 평가를 받았었던 모델이었는데, 도끼장미님 개인 사운드가 독특하네요. 개인이 풍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빈티지하지도 않고 마치 이누님의 머리털을 보는 것 같네요. 한 줄 평 풍성풍성과 맨들맨들의 사이 아마도 듬성듬성 예끼 이 사람아. 머리 괜찮은데? 이거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있을 때 잘하란 말이야. 어디 머리를 갖고 놀려 이 도끼장미 있으면 예끼 못된 사람. 자, 도끼장미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한 주 드릴게요. 멜틴 톤을 한번 들어보고. 네. 야, 예쁜 톱밥 소리. 야, 이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야, 독특하고 개성적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아무리 좋은 섹터 기타가 있고 무슨 존서가 있어도 이 소리는 데닐로 이렇게밖에 안 나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소리를 네. 낼 수 있는 기타의 소리밖에 이 소리 하이 확 날아갈 소리 그렇습니다. 하이 톱밥 아, 좋네. 자,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죠. 이제 밥이 이제 까닥까닥하다라는 그런 뜻의 네. 옛날에 비밥이라는 그런 장르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독특한 어떤 댄 일렉트로만의 울림을 그런 밥이라는 밥. 장르에 표현을 해서 팝밥 이렇게 팝밥 네, 이렇게 톱밥에 하나 팝밥 네. TOP BOP 네. 네, 그렇습니다. 팝밥 네. 점수 드릴게요. 45만원 좋다. 나 솔직히 나 마음에 들어. 이 가격에 이런 재료로 이렇게 기타 같은 걸 만들어낸다는 건 의미가 있지 않은가? 네. 진짜 엔진이네요. 네, 점수 바로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도 영암전자라고 있는데 암일렉트로? 암일렉트로 괜찮네. 암일렉트로 네, 영암전자가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막 옛날 오디오 같은 거 막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재주 있어 보이시던데 가서 한번 해보라고 네, 하시죠. 이런 걸 좀 한번 갖다 드리고 삿밥 같은 거 하나 좀 네. 만들어달라고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57만원짜리 할인가 기준 57만원짜리 59X가 있고요. 비싸다. 그다음에 할인가 기준 62만원 59XT. 많이 비싸. 그다음에는 66만원 64XT. 우와, 야, 66만원 이거 뭐 네. 거의 커스텀샵인데. 그렇죠. 네, 다음 시간부터 댄일렉트로의 커스텀샵 모델들을 네,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격대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점입가격 시리즈 점입가격 댄일렉트로 네, 점입가격 네, 암일렉트로 사장님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번에 네, 또 이런 좋은 악기들을 가지고 네. 한번 암일렉트로 사장님과 좋은 브랜드 설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댄일렉트로 시리즈 계속됩니다. 채널 구독해 주십시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